B땡땡 업체 제품이 터보 전용 엔진오일 인증을 받았다라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진짜로 터보 전용 엔진오일 있는 건지 또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는 건지 예전부터 조금씩 질문은 들어오고 있었는데 정식으로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오케이. 터보 차저용 엔진오일은 사실은 필요는 하긴 해요. 예전부터 내가 GS 다닐 때부터 터보 차저용 엔진오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만들었지.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파는 데가 아직 없어요. 미래의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트렌드가 바뀌어서 원래는 전기자동차로 갔다가 지금은 그 우회해서 하이브리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건 기아자동차, 해외의 자동차들이 전부 다 하이브리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전기자동차는 따로 하고 이거로 갈 때 문제가 많이 생겨서 사실 하이브리드용 엔진오일을 만들어서 현재 해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터보 차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터보 차저가 고온으로 올라가잖아. 고온으로 올라가면서 열산화를 너무 많이 시키는 거야. 예전에는 안 생겼던 디파짓이 잔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산화 안정 테스트 중에 카본 디파짓 테스트가 있어요. 뭐냐면 엔진 오일을 고온에서 흘려보내면서 라드라 그래갖고 이 시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얼만큼 그 디파짓이 생기는지 그 양을 재는 건데 우리가 여태까지 API SP14 GF6A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여기까지가 테스트 방법이 테오스트라는 방법이에요. 요거를 그러면 통과하는 엔진 오일을 만들자 그래서 아예 테스트 메소드도 ASTM 8447번에 테오스트 터보라는 테스트를 만들어냈어요, 새로. 그래서 그 조건으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규격에 내가 물어봤어, API에다가. 아직 도입이 안 됐다는 거야. 그래요? 그럼 언제 할 거냐? 세븐에 할 거냐? 그랬더니 세븐 계획이 없대. 8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확정된 게 없다는 거야. API에서도 더 미래를 보고서 이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규정 자체도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걸 아직 못 정했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테스트 규격에 통과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어불성설이야. 그런데 예전에 MHT 테스트를 하면 그게 35mg 이하였어. 그리고 33C가 더 가혹 조건이에요. 근데 거기는 30mg 이하야. 이렇게 따져보면 테오스 터보도 30mg 이하 정도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하이브리드용이니까 더 적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25 또는 20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나도 그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해서 터보 차저에 대한 디파짓 테스트를 통과될 수 있는 엔진 오일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하이브리드용으로 가려면 그거를 반드시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TUB 이 회사는 링간 회사인데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1866년부터 생긴 어마어마한 테스트 기관이에요. 어떻게 생겼냐? 이제 산업화되면서 방직기계 이런 데 다 증기 발전했단 말이야. 양조하는데 술 만드는 데도 전부 다 증기기관을 썼었어요. 여기서 증기기관 폭발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러면 그때도 사실은 사람이 사는 데라서 네 잘못이냐 내 잘못 따질 거 아니야. 네가 관리 잘못했으니까 기계적 결함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싸웠을 거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발전기 만드는 애들이 졌어요. 왜냐하면 발전기 만드는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근데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모였어. 모여갖고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자. 그래서 그때 만든 게 이게 TUB입니다. 그때는 증기발전용으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모든 산업의 기계장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테스트해요. 증기발전 이런 발전소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갖고 독일의 전 지역에 다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규격이 지멧돌이야. 그러니까 아 이렇게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러면 어소시에이션에서 묶어갖고 만들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쪽 지역에는 수드라는 조직을 만들고 북쪽에는 노드라고 만들고 라인랜드라 그래갖고 라인강 지역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또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다 나눠져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일들이 겹쳐지면 안 되잖아요. 오일과 퓨얼에 대해서의 물성과 이런 걸 테스트하는 데는 라인랜드 걔네들이 보호 맡아서 합니다. 배터리의 성능, 배기가스 측정, 타이어, 그다음 휠 안전장치, 자동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두 걔네들이 맡아서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터보 차저 자체로 테스트하는 게 있나라는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생각하기엔 뭐였냐면 아마도 TUV에 자동차에 뭔가 테스트할 때 엔진오일도 같이 보낸 거 아닌가. 터보 차저 기능을 보려고 한 게 아니고 다른 거를 통과된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터보 차저도 됐다라고 해서
쓴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도 명시를 한 게 없어. 독일 TUV의 공인 인증을 받았지 뭘 받았다는 얘기가 없잖아. 물론 안 했다는 건 아니야. 터보 차저용으로 만든 건 맞아요. 규격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나왔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미국의 사반트 랩이라고 자동차 기능에 대한 테스트 전문하는 랩이 있습니다. ASTM 8447 테스트도 거기서 해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발빠르게 그 테스트를 먼저 한 기업이 그 기업이야. 실질적으로는 그 개발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TUV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Come out. Come out.